헤엄을 잘 치는 개가 고양이를 업고 강을 건너기로 했지. 강을 건너온 개와 고양이는 못된 욕심쟁이 할머니를 찾아 나섰어. 욕심쟁이 할머니는 바꿔친 진짜 구슬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 있었지. 개와 고양이는 욕심쟁이 할머니 집으로 살금살금 숨어 들어갔지. 구슬이 어디 있을까? 구슬이 어디 있을까? 구슬이 어디 있을까? 구슬을 찾아 이곳 저곳을 찾던 개와 고양이의 눈에 굳게 닫혀있는 곳간이 보이기 시작했어. 다른 곳과 달리 유달리 굳게 잠겨있는 곳간의 문이 무척 수상해 보였지. 개와 고양이는 굳게 닫혀있는 곳간 앞으로 갔어. 몸이 가벼운 고양이가 펄쩍 뛰어 곳간의 지붕 위로 올라갔지. 고양이는 개에게 곳간 앞에서 망을 보라 하고는 지붕 위 빈틈을 통해 곳간으로 들어갔어. 곳간 안은 온갖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 곡식을 몰래 뜯어먹으며 살고 있는 한 무리의 쥐들이 있었지. 쥐들은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 쥐들은 고양이를 피해 여기저기 달아나기 시작했지. 그렇지만 고양이는 쥐들보다 훨씬 빨라서 결국 쥐들은 몽땅 고양이에게 잡히고 말았어. 고양이는 쥐들을 모아놓고 욕심쟁이 할머니가 구슬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어. 쥐들은 벌벌 떨면서 욕심쟁이 할머니의 방 속 벽장에 구슬이 숨겨져 있다 말했지. 그러자 고양이가 무서운 표정으로 쥐들에게 당장 구슬을 가져오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쥐들을 모두 잡아먹겠다고 했지. 고양이에게 겁을 먹은 쥐들은 재빨리 욕심쟁이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 드르렁 드르렁. 구슬을 가져간 욕심쟁이 할머니는 방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 쥐들은 벽장 속에서 구슬을 찾아 고양이에게 가져갔어. 만족한 고양이는 쥐들을 칭찬하고는 구슬을 입에 물었어. 고양이는 창고 밖으로 나와 개의 등에 엎였어. 고양이가 구슬을 물고 자기 등에 탄 것을 본 개도 만족한 듯 웃으며 서둘러 강을 건너기 시작했지. 첨벙 첨벙 첨벙. 고양이를 등에 업고 열심히 헤엄을 치던 개는 강을 중간쯤 건너자 구슬이 잘 있는지 궁금해졌어.